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전 경기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체스닷컴 코리아 채널에서 그 오프닝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하다가 좀 재밌어 보이는 경기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1995년도 경기고요. 이때라고 하면은 이제 카스파로프가 진짜 적수가 없다. 최강이라고 좀 평가받던 그런 시기거든요. 자,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한 선수는 라파엘 바가니안이라고 하는 아르메니아의 그랜드 마스터예요. 자, 카스파로프가 D4로 경기를 열었고요. 자, 경기는 퀸스 갬빗 거절로 들어갑니다. 자, 나이트가 전개됐고, 흑은 비숍을 E7 칸으로 좀 빠르게 전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백이 비숍을 G5 칸으로 바로 전개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생기죠. 자, 나이트부터 전개하고요. 자, 흑은 나이트 F6로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한테는 선택권이 일단 E3를 하기 전에 비숍이 G5냐 F4냐 일단 두 가지 갈래가 생기는데 자 비숍이 F4로 나가는 일단 갈래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비숍이 G5 칸으로 가는 이제 조금 더 모던한 메인 라인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 좀 경기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캐슬링 마무리되고요. 자 E3를 통해서 이제 비숍 대각선 확보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퀸스 갬빗이 더 이상 이제 갬빗이 아니게 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흑이 이제 다음 대응은 C5 브레이크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C폰과 D폰을 이제 흑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동등한 이제 폰 구조로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자, 그렇더라도 이제 백이 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은 좀몇 가지가 있죠. 자, 근데 한 가지 좀 짚어드리자면 지금 요런 이제 C5 브레이크는 백의 비숍이 G5 칸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폰을 교환했을 때 결국 비숍이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백의 비숍이 G5 칸에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D5 칸에 대한 요런 이제 압박이 이핀 때문에 조금 이제 흑이 좀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C5가 나오기까지 여기 이제 나이트 전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혹은 이제 B6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비숍이 F4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곧장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자, 교환하면서 비숍이 끌려갔고요. 지금 백한테 좀 선택지가 있는 게 지금 D5 칸 이렇게 지금 폰이 그세 개의 기물로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한다 그러면 상대에게 이제 고립된 폰을 좀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흑한테도 좀 나쁘지 않은 부분이, 일단 교환을 통해서 비숍의 대각선이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 흑은 이미 캐슬링을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숍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캐슬링을 또 해야 되니까, 요런 이제 전개가 좀 느린, 측면을 이용해서, 흑이 이제 나이트 전개하고, 그 다음 D4로 밀면서 이 포지션을 열었을 때, 이제 충분히 흑도 좀 활동성에서 싸움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IQP 자체는 이제 흑한테는 뭐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오프닝 관련해서는 제가 또 이제 영상 찍어둔 게 있으니까 자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기의 경우 이제 백이 요 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퀸이 C2 칸으로 일단은 배치가 됐고요. 자 상대가 폰을 잡았을 때 지체 없이 그냥 곧장 한 번에 일단 잡으려는 일단 백의 좀 속셈이 일단 엿보이는 그런 수입니다. 자 나이트가 전개돼서 B4 칸 일단 들어올 수 있으니까 A3를 통해서 자그 부분부터 좀 커트를 합니다. 자, 이러면 백이 다음 수가 이제 룩이 D1 칸 오면서 이 D5 칸, 그 다음에 D열에서 이 퀸에 대한 이런 압박하는 게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흑 입장에서도 어떤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요 폰을 지금 곧장 잡자니 이제 백한테 좀 전개를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별로 좀 마음에 들지가 않고, 자, 그럼 이제 흑이 좀 다른 이제 수를 좀 줘야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좀 개발이 되어 있는 좀 이론적인 수는 퀸이 A5로 나오는 요겁니다. 자, 이렇게 오고 나면은 지금 당장이 나이트에 대한 이제 핀이 생기니까, 나이트가 E4칸으로 가면서 이 부분을 공략해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B4로 올라가는 요런 이제 포크 전술은 지금 A파일에 지금 이 핀이 있기 때문에 곧장 뭐 비숍으로 잡으면서 위협을 하게 되면 자, 이거는 흑이 이제 득점하는 이제 모양새가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또한 가지 포인트가 이제 퀸이 A5가 나가게 되면 이게 대각선뿐만 아니라 이 측면에서 그러니까 흑이 좀 이제 브레이크를 좀할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 보자면은 이게 결국은 흑 입장에서 이 밝은색 비숍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비숍이 뭐 A6칸 나오거나, 그니까 이두 대각선 중에서 하나를 이제 잡아야 될 텐데, 자, 지금은 백이 요폰 교환을 안 해줬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근데 이제 퀸이 A5칸에 있게 되면, 그니까 상대 폰 잡아놓고 나서 이 측면에서 E5칸을 지원을 해주니까, 요런 식으로 브레이크 하면서 이 비숍을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또한 가지 포인트는 뭐 B6를 하고 나서 비숍이 A6칸 와서, 이런 식으로 교환을 만들려고 할 때도 일단은 퀸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수비가 되니까 이것도 충분히 좀 괜찮은 일단 좀 싸움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퀸이 A5 칸에 나오는 게 일단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카스파로프가 선택한 수는 퀸사이드 캐슬링입니다. 자,
자, 지금 상대가 이 퀸사이드 쪽에서 지금 긴물들이 집결이 되어 있는데, 자, 그쪽으로 일단 들어갔어요. 자, 지금 백한테 가장 자연스러운 수라 그러면, 이제 룩이 D1 카노는, 그니까 요 이제 A파일에서 빠져나가면서 D5 칸에 대한 어떤 압박을 거는, 그니까 요런 이제 플레이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백이 조금 양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후 경기가 진행됐다라고 보면은, 지금 백이 결국 킹사이드 캐슬링을 하려고 그러면, 비숍이 E2나 D3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가게 되면은 흑이 이제 그 틈을 노려가지고 폰을 잡겠죠? 자, 이러면은 비숍이 벌써 두번 움직이면서 이제 수소모가 들어갔고, 그 다음 흑은 이제 비숍을 미리 빼놨기 때문에 E5로 이제 밀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대한 지금 지원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숍까지도 뭐 G4칸 이제 나가면서 이 나이트를 피내거는 이제 플레이가 되니까, 자, 이거는 이제 활동성에서 이제 흑이 크게 밀리지 않는 자, 그런 싸움까지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식의 좀 백이 양보해야 되는 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 퀸사이드 캐슬링으로 일부 해소가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룩이 또 D1카 나왔고, 자, 킹까지도 캐슬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백이 굳이 이 비숍을 전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자, 비숍 전개 안 하고 백이 어떤 포지션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자, 충분히 있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은 반대쪽 캐슬링을 했기 때문에 백이 곧장 그냥 H4, G4 하면서 킹사이드 쪽에서 확장하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퀸사이드 캐슬링이 굉장히 좀 절묘한 수가 일단 되었다라고 볼 수가 좀 있겠죠. 제가 그 오프닝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1980년대 후반, 그다음 1990년대 초반 해가지고 꽤나 좀 유행을 했던 자, 그런 라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백이 일단 퀸사이드 캐슬링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이러면 이제 경기 양상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죠. 지금 그 캐슬링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백은 이제 킹사이드 쪽에서 일단 확장을 할 테고, 자, 흑은 이제 이쪽 그 C열에서 이제 백의 뭐 퀸이라든지 이제 킹을 노려서 경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비숍부터 먼저 뒤쪽으로 빠지는 자,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도 뭐 B4가 큰 위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B4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A3를 잡으면서 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협은 아니지만, 근데 백이 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수 중에 하나가 나이트 D2 왔다가 B3로 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라인은 충분히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비숍을 일단 뒤쪽으로 빼는 모양새고요. 자, 백은 여기서 H4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G4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왜냐면 D5 칸에 대한 지금 어떤 압박이 있고, 그다음 또 캐슬링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그 킹이 빠져나갔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폰이 일단 공짜가 아니게 되고, 잡으면 이제 D5 칸에서 일단 폰을 잡히겠죠. 자, 게다가 지금은 이 반대쪽 캐슬링 상황이기 때문에 폰을 내준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오픈 파일을 잡는 그런 플레이는 충분히 해봄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G4도 하나의 방법인데, 자, 카스파로프는 H4로 일단 올라갑니다. 자, 여기는 폰부터 먼저 교환하고요. 그 다음 B6로 경기를 이어가요. 자, 이거는 비숍으로 긴 대각선 혹은 이제 A6 오면서 이렇게 이제 교환 만들어서 이 C열을 조금 더 이제 압박을 하겠다라는 자, 그런 계획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E5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지금 백이 H4를 하면서 결국 나이트 G5를 노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비숍이 가면서 일단 나이트 위협하고요. 지금 흑이 이 밝은색 비숍을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 대각선도 열렸고 지금 퀸이 C2칸에서 H7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교환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나이트 G5 들어가는 게 이제 꽤나 좀 강력해집니다. 지금 뭐 룩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죠. 당장 지금 압박이 걸려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나이트를 제거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룩의 길이 열리니까, 자, 이거는 사실 여기서 뭐 승부가 났다까지도 볼수 있는 상황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E5는 조금 전략적으로 맞지가 않고, 자, 이건 이제 퀸사이드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자, 비숍 전개해서 일단 교환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룩까지 오게 되면 이제 흑도 이제 주도권을 좀 뺏어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카스파로프는 나이트 G5 칸 올리면서 H7에 대한 위협을 한번 걸어줍니다. 자, 비숍이 A6로 일단 나왔고요. 자, 요 나이트가 지금 H7 칸을 지키니까, 자, 나이트 E4로 들어가면서 요거 잡아내고 바로 체크메이트 하는 전술 문제에서 꽤 많이 나오는 자, 그런 패턴을 위협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G6가 좀 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각선을 일단 막아야 되는데, 근데 요 폰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후 H5에 조금 취약해질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측면이 생기죠. 자, 요 포지션이 이제 백한테 좀몇 가지 좀 전술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잠깐 좀 짚어보자면, 자, 가장 먼저 보이는 전술은 비숍 교환하고 그다음 나이트를 잡는 거예요. 지금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이 퀸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하면서 일단 기물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C열에서 이게 핀에 걸리고 나면은 이제 퀸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자, 비숍이 들어가서 한 번은 막을 수 있긴 하지만 이게 한번 교환하고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이제 퀸과 룩 교환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교환하고 나면은 이제 룩두개 대 이제 퀸 싸움이긴 하지만, 이러면 이제 백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공격의 가능성들이 좀 많이 상승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퀸이 충분히 이제 활동성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흑이 조금 더 괜찮다 정도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식의 일단 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백이 좀 성공을 거두기가 좀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좀볼수 있는 어떤 전술적인 포인트가, 나이트가 F7을 잡고 들어가는 자, 그런 라인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나이트가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요두 칸, 이 밝은 세 칸들을 공략해 줄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조금 성공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어떤 측면에서는 좀 컴퓨터스러운 자, 그런 이제 라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컴퓨터는 요 전술이 이제 충분히 성공한다라고 얘긴 하지만, 근데 실전에서 두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컴퓨터가 제시하는 라인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지금 뭐 킹으로 잡으면 나이트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렇다면 이제 룩으로 잡아야 될 테고, 자, 그러면 비숍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핀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흑의 최선의 대응은 나이트가 D8칸으로 가면서, 자, 요 비숍 한번 밀어내고요. 자, 지금 요 비숍이 떠나게 되면은 이제 룩이 C8칸 오면서 요 핀에 걸리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백 입장에서는 요 나이트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 나이트 제거하고 나면 이제 룩이 전개가 되고, 자, 여기는 나이트 G5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룩 회수하면서 자, 백이 일단 이기는 듯 보이지만, 근데 흑한테도 카운터 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비숍이 D3칸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킹이 지금 꼼짝달싹 못하게 자,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퀸이 어디론가 또 도망을 가야 되고, 자, 퀸이 이동한다 그러면은 자, 비숍이 F5칸으로 와가지고 일단 비숍 교환을 노리고, 또 비숍이 어디론가 간다 그러면 이게 체크하면서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또 룩이 C1칸 오는 그러니까 이런 걸또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누가 유리한지 일단은 좀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일단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자, 지금 또 이제 퀸이 침투하는 이제 그런 측면까지도 일단 좀 고려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카스파로프도 여기에 대한 검토는 했겠지만, 일단은 이걸 좀 택하진 않았어요. 자, 나이트부터 먼저 교환하고요. 나이트가 2포칸에 자리 잡으면서 이 비숍을 밀어냅니다. 지금 흑의 지정에서 나이트를 제거했기 때문에 좀 수비가 헐거워졌고, 그 다음 또 어두운 칸에 대한 좀 약점들이 드러났거든요. 게다가 또 G6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H5 요 브레이크가 조금 이제 세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백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서서히 이쪽에서 퀸사이드 쪽그 이제 이그 시열이 조금 약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비숍 교환부터 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비숍이 교환되고 나면 이제 퀸이 끌려가면서 이후에 이제 룩 배치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좀 위협이 생겨날 테니까요. 자, 카스파로프가 비숍 교환 먼저 하고요. 그 다음 킹부터 B1칸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어떤 위협에서 좀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상황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핀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제 퀸으로 이제 나이트 위협하는 이제 플레이가 가능해져요. 자, 퀸이 B7 배치가 되면서 일단 나이트에 대한 수비를 한번 해줬고요. 자, 카스파로프는 H5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흑이 룩을 C8칸 배치하면서 지금 전술적인 위협을 하나 거는데요. 자, 나이트가 B4칸 가면서 지금 여기 디스커버드 어택을 딱 하게 되면, 지금 나이트가 자리 잡으면서 이두 칸을 컨트롤 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퀸이 이제 나이트 잡으면서 체크 들어가는 자, 그런 플레이가 있는데, 자, 근데 또 카스파로프가 또 이런 전술적인 플레이에서는 진짜 둘째가라면 이제 서러운 자, 그런 선수죠. 자,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안전하게 간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그냥 F3 해서 요거 하나 막아놓고, 위에는 뭐 이제 G4 같은 거 해가지고 퀸이 H2칸 바로 좀 연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엿볼 수 있는데, 자, 근데 카스파로프는 그냥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흑의 나이트 B4가 꽤나 좀 강력하게 들어오거든요. 자, 이러면 퀸이 피하고 나면은 여기서 나이트 잡히면서 체크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퀸이 수비까지 할수 있는 자, 고상황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일단 사이스로 체크 한번 집어넣고요. 자, 그다음에 비숍 체크로 연계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대각선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F6 하게 되면 이게 지켜지면서 지금 수비가 되는 듯 보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상대 이 퀸에 대한 공격도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연계되는 지금 흑의 전술이 훨씬 더 강한 자,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자, 근데 카스파로프에게는 계획이 있었죠? 자, 나이트가 F6 폰을 잡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이 디스커버드 어택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흑이 여기 있는 퀸을 잡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나이트로 잡는다 그러면 자, 나이트가 비켜주면서 체크가 들어갈 테고요. 자, 비숍으로 막는다 그래도 나이트로 잡으면서 다시 한번 위협을 걸어요. 자, 이러면 뭐 킹이 이제 빠져나올 수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도 나이트가 G8칸 들어가게 되면, 자, 이러면은 다음에 이제 퀸 나오거든요. 지금 체크가 일단 걸렸고, 뭐 피한다 그러면 퀸까지 나오면서, 지금 여기서 일단 체크메이트를 막는 게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퀸을 잡고 있을 자, 그런 시간은 없는데,
근데 딱 보기에도 이게 수비가 되는 듯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숍으로 잡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막힌 것 같은데, 근데 카스파로프가 이 비숍을 잡아내면서, 자, 상대에게 일단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여기서 기권을 한 거예요. 자, 언뜻 보기에는 그냥 룩으로 이 비숍을 잡게 되면은, 지금 어차피 이 퀸에 대한 어떤 위협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나이트를 제거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자, 이거는 이제 흑이 승리한 듯 보이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절묘한 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수는 바로 퀸이 C3칸에 오는 거예요. 자, 이걸 핀에 걸어가지고 이 어두운색 대각선을 다시 한번 위협하는 일단 그런 라인인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룩한테 이 퀸이 잡히는 듯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잡히질 않습니다. 자, 잡게 되면 이제 룩이 들어가면서, 자, 일단은 백랭크, 일단 공략하고, 그 다음 퀸까지 만들면서, 자, 이거는 백이 체크메이트로 연결을 시킬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대각선에서 막아야 될 텐데, 나이트가 배치가 되자니, 이렇게 이제 막자니, 그냥 룩으로 잡고 들어갈 거고요. 자, 지금도 이 위협 때문에 일단은 그 수비가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킹이 와가지고 이렇게 수비를 하게 되면 결국 백랭크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나이트 제거하고 있어도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백랭크에서 퀸이 만들어지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룩으로 뭐퀸 잡는다고 해도, 자, 퀸이 만들어져 버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수비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룩에 대한 공격이 있으니까 퀸이 수비하러도 못 오니까 이제 끌어들여 놓고 나서 그다음 뭐 퀸으로 이렇게 수비한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그냥 나이트 잡게 되면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백이 폰이 4개가 많은, 자, 그런 엔드게임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퀸이 C3칸 일단 오는 굉장히 절묘한 수가 있는데, 일단 상대 선수가 이 비숍 교환되는 걸 보고 그냥 바로 경기를 기권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이런 수들은 정말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언뜻 보기에 이게 막히는 듯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나이트 B4가 이제 보이는 순간에서 이걸 폰을 잡고 들어갔다는 건 여기서 그 이후 과정까지 전부 다 숙계산이 끝났고 어떤 확신이 있었다라고, 자,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잡았던 이 선택이 이 나이트 B4와 연계돼서 이 비숍 교환하고 그 다음 이제 퀸 C3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본 어떤 그 계획하에 있었던, 자, 그런 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아, 왜 카스파로프를 그 역대 최고를 논할 때 거기 이제 빠지지 않게 하는, 자, 그런 부분인가라는 걸좀 생각해 보게 되는, 자, 그런 이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995년도에 있었던 경기 하나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예전 경기들은 뭔가 좀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좋아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좀 위대한 선수의 경기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